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기리는 링컨 기념관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벽에는 국민의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연설문이 있는데요. 이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남군과 북군이 격돌했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272단어로 된 약 3분 길이의 이 연설은 당시 기준으로는 파격적으로 짧았는데요.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점검하는 사이에 연설이 모두 끝나버려 연설 직후 찍힌 사진 한 장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았을 정도입니다. 당대 비평가들은 대통령 연설이 너무 짧았다며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근간인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전쟁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오늘날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이자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암살됐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페루에서 대통령 탄핵 여파로 일주일 사이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페루 의회는 지난 9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마누엘 메리노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총에 맞아 시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메르노 임시 대통령은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 취임 닷새 만에 사퇴하고 의회가 16일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페루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거리 시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지난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이 주관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20년 안에 수입 상품에 대해 각종 관세를 없애는 등 역내 자유무역을 진행한다는 목적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한 후 8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RCEP에 참여한 나라는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인도는 무역 적자가 크게 늘 것을 우려해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봉쇄령을 재개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지역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들이 최근 임상시험에서 95%에 이르는 효능을 보인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았고 세계적인 보급망 확충에도 시간이 걸려 백신 공급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스페이스X사가 지난 15일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임무엔 나사 소속 선장 마이크 홉킨스, 조종사 빅터 글로버, 여성 물리학자 셰넌 워커,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노구치 소이치 등 4명의 우주비행사가 참여했는데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로 출발한 우주선은 발사 후 27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하고 내년 5월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을 촉구하며 정권 이양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긴 소송전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각각 법에 정해진 시한까지 개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선거인단이 모여 대선 투표를 실시하는 12월 14일 전에는 결과를 승인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선거본부 측은 지금까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지에서 약 20건의 개표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is election is not over. Far from it. We have only begun the process of obtaining an accurate, honest vote count. 하지만 이런 소송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꽤 많은 주에서 꽤 큰 표차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 한 곳에서 수백 표 차이의 초접전이 벌어져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지만 이번 대선은 표 차이가 훨씬 크고 광범위해 한두 곳을 뒤집어도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바이든 후보가 처음에 14,000여 표 차이로 이긴 조지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모든 표를 손으로 직접 세는 재검표가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계가 누락됐던 표가 새로 발견되긴 했지만 주 전체의 격차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를 감독하는 총무장관은 이번 수검표의 결과가 최종 결과이며 마감 시한인 20일 공식 승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ve always been a conservative Republican and I want to make sure we have a lawful process because I think integrity still matters. We're going to count every single paper ballot and then those will be the results and that is what the state will certify. 게다가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 20여 건 가운데 이미 8건은 패했고 4건은 스스로 취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부정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거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했죠. 또 일부 개표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270만 표를 삭제했다는 인터넷 음모론에 대해서는 정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이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즉 대선 결과를 바꿀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선거본부는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The laws allow you to bring your claims before a court. And it's really astounding to hear that people are just not willing to allow for the president to be able to do things that are well within his rights.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공화당의 거물들이 이미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12 years. It's a combination of Pilates and yoga. And so we combine the core strength and the strength and flexibility and some meditation of the yoga. And 8 more. 1. It's just nice to be outside and enjoy the fresh air. 2. And not be in a closed room. The balance aspect, you have to work a little harder at whatever you're doing because there's the uneven surface underneath of you. So you get an added exercise that way. 3, 4, jab, carry jab. The program that we're doing right now is outdoor fitness classes. 1, 2, 3, 4. Due to not having any indoor classes right now for social distancing and COVID and disinfecting everything, we needed to implement something to give to the customers. We're only allowing 9 people. We have to make sure the customers are safe. A lot of customers are not ready to come inside. I was fortunate that my company allowed us to work from home almost immediately in March. The drawback of that is that most of my workouts were done at the fitness center at work. So it really took a toll on my exercise routine. Oh yeah, I like it. The obvious benefit is that I'm able to do this with my 14-year-old son. Just as my workout routine was affected by not being able to go to the gym at my office, his workout routine, not having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was also affected. It's been great to have an opportunity to work on his fitness as well as my fitness and do something together. It's a bonding exercise. Honestly, the bike combat has been like a great life-changing experience. I came from being like, oh man, I don't know what to do. The gym is down. And now I'll be like, wow, I got a transformation and I didn't even need to go to the gym. Exercise is very important for the body, not just physically, but also emotionally, and especially when we're under times of stress. 3, 2,
make you feel better about yourself, make your body healthier. It's just a great way to get out there and do something and not just be stationary or sitting in front of the television. We have lots of space, and so everybody can do it and feel safe. A lot of us are at home, and maybe we're not in our office, and so maybe our chairs aren't right and developing aches and pains because we're not ergonomically correct. And so we can come here and kind of undo.